저는 좀 오늘 좀 간단한 그런 이게 구절불풍이라고 하는데 탁기를 빼는 거 연습부터 연습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탁기 빼는 거 그거 좀 어려웠죠.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걸 보여드렸어요. 조금 쉬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탁기 빼는 거는 명상하기 전에 항상 하면 좋거든요. 우리 명상하기 전에 항상 탁기를 먼저 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명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간단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복잡했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한 명도 연습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좀 복잡해서 이 기억을 못 해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조금 더 심플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좀 심플하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숨을 일단 오른손부터 해서 숨을 여기 그 뭐지 그 약지 손가락 밑에 여기 두고 이번에는 금강 주먹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냥 코를 요 손가락으로 막는 거예요. 요 같은 약지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왼코로 들이마시고 왼코로 들이마시면 랄라나 좌맥에서 이렇게 기가 들어가서 그리고 하얀 빛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얀 빛을. 그리고 하얀 빛이 좌맥을 타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좌맥하고 우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맥으로 하얀 빛이 올라와요. 우맥으로 오른쪽 무릎. 그럼 우맥에서 우맥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려와요.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맥으로 올 때는 단전호흡을 하는 거죠. 단전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그럼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숨을 낼 때는 이렇게 똑같이 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약지 손가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고 그렇게 세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할게요. 지금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잘 알아차리면서 하시면 돼요. 끝에는 똑같이 좀 세게 끝에는 내뱉고 예. 그리고 다시 똑같이 이거를 좀 알아차리면서 잘 알아차리면서 아래 배 쪽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좀잘 알아차리세요. 관상을 지금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잘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아래 배 쪽으로 기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이게 미러링 아니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분노를 보낼 때는 내보낼 때는 오른쪽 콧구멍을 먼저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쪽으로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왼쪽 콧구멍을 기운이 일단 오른쪽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거는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빼잖아요. 이거는 오른쪽 세 번, 그다음에 왼쪽 세 번, 그다음에 가운데 한 번. 오른쪽은 분노 그다음에 왼쪽은 집착 그리고 가운데는 저기 무명 이렇게 세 가지 탐진치를 우리 탁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맥하고 우맥 이렇게 어디 있는지 대충 알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볼 때는 오른손, 그다음에 이제 탐을 내볼 때는 왼손. 이렇게. 그러면은 왼손으로 똑같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오른쪽 콧구멍으로 마시는 거죠. 그리고 내볼 때는 왼쪽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이렇게 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 콧구멍을 들이마시고 아랫배로 기운을
비오는 내리고, 두번 더, 잘 알아차리면서 하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기 이때는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똑같이 가운데는 쉽죠.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똑같이 그냥 양 콧구멍으로 내고 원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 중맥에 이렇게 숨을 넣는다고 관상을 하거든요. 중맥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 백회로 보내는 거예요, 숨을. 그렇게 관상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숨을 낼 때는 콧구멍으로 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깊이. 자, 두번 더. 그러니까 숨을 낼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끝에만 세 개. 마지막 그 숨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그 코딱지를 이렇게 없도록 코를 풀고 코딱지가 있는 경우에 저는 거의 코딱지가 없어요. 평생 왜 코딱지가 없는지 나는 코딱지가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코딱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코딱지가 이제 없도록 코를 풀고 이제 코딱지가 있으면 코딱지를 없도록 이렇게 코를 풀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명상하기 전에 좀 개운하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뇌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조금 아무튼 뇌가 이렇게 좀 뇌가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기운이 그 탐진치가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뭐 관상도 복잡한 이제 관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노 뭐 탐진 타, 진 탐치 이렇게 그리고 세번 이제 이거는 쉽죠. 이거는 연습하실 수 있겠죠. 그 명상하기 전에 항상 요거를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잘 알아차리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상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랫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아랫배 힘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 배웠잖아요.